약근은 문제가 없는지 약근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약근 여야가 현재 이 모양이 이유는 여당도 지금 당이 그 나름대로 집행부가 무력화되면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부분이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야권도 역대 가장 취약한 그 대표 리더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의 합의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가 과연 그 여당의 쪽에 뭐 여당 쪽이든 청와대 쪽이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를 정리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 내부에 있는 친노, 그 다음에 또 자매 세력, 그 다음에 비노 진주류 세력, 그 다음에 또 야권으로 보면 안철수 세력,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야당의 지도부가 과연 역대 야당의 지도부처럼 이 전국을 풀어가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협상력, 그 다음에 정권을 위임받는 위임력,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건 지난 대선 이후에 일정하게 친노가 뭐 역대 한국에서의 이 대선에서 보면 야당이 졌을 때, 뭐 여당이 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선 후보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외유를 나가서 한 1년쯤 있다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선 후보가 낙선을 하고도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회에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NLL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대선 후보가 그 논란을 갖다 더 주도를 해버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그 협상력을 취하게 되면 야당 내에서 이 사쿠라로 몰릴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이 강경 그 모드로서 에스컬레이션 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 내부만 해도 복잡한데 또 원탁회의, 원로회의 왜 정치에 자꾸 자매 세력을 끌어들이냐는 거죠. 그럼 그 자매 세력과 지금 민주당의 세력이 그 일치하느냐. 저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인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서 야당 내부도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김한길도 그거 안 해보던 뭐 노숙투쟁 같은 방식으로 이제 했고, 뭐 여러가지로 적극적으로 투쟁을 이제 해왔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항복을 하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지금 뭐 야권은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결국은 이제 힘의 한계, 뭐 대통령이 꼼짝 안 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맡고 있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전 민주당의 이제 기본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이제 해요. 국민의 힘을 통해 얻고서 이걸 관철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와 밀접히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그 지지가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오를 수도 있는 상황.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지금 이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안철수 신당이 이제 가시화가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안철수 신당은 그만한 어떤 힘을 이제 또 보여줄 것인가 또는 지방 선거에서 과연 어떠한 이제 결과를 야권 전체가 얻는데 또 역할을 이제 할 것인가. 이거 역시도 상황은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유동적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또 뒤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안철수 의원이 28일 날 뭐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또 신당 창당 선언은 또 아니더라고요. 결국 뭐 최근에 들어서는 신당 창당 선언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식 창당 선언은 또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안 의원이 굉장히 지금 그 리더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제 봐요. 진짜 이 창당 선언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 리더가 창당 선언하는 게 무슨 준비가 다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지르고 그 의지를 보여주고 깃발을 들면은 그 다음에 또 사람 뭐 이제 모으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어떤 역동적이고 적절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 여러 가지를 조심스러워하는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신중한 건데 이런 어떤 리더십을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은 좀 상당히 좀 무책임한 그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이 혼돈의 정국, 이 심각한 정국 상황 속에서 결국은 책임지는 위치에 들어가지를 않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비판적으로 보면은. 일단 정당을 만들면은 결국은 정책위를 통해서 책임지는 위치가 되는 건데, 이게 책임지는 위치로 들어가지 않고서, 일단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전 위주였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드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정치 리더로서는 상당히 그 책임지지 않는 자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지금 민주당 가지고도 지금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아직까지 그런 리더십을 또 그 민주당을 그렇다고 어떤 대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상태로 쭉 갔을 때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지금 야권의 고민과 이제 딜레마가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민주당 관련해서는 좀 면석회의나 이런 방식들이 과연 도움이 된다는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방송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나온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던데 연석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뭐 득이 되는 점하고 손해가 되는 점이 있을 것인데 득이 되는 점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저는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 대중전략에서는 마이너스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동안의 관성이라든가 국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득이 되는 게 별로 없다 해서 연석회의를 통한 활동이 저는 민주당 전략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아다시피, 민주당하고 다른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특정의 집단이 야권에 있다 모르겠지만, 중복된 세력을 갖고 그대로 연석회의 형태를 빌리는데, 그 영향력이 특별하게 새로 확대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신 그렇게 결합했을 경우에는, 국민 이미지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득도 안 되는데 왜 도움이 되는 안 되는 계속 대중들을 표방하는 것인가? 저는 가끔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위하고 특위와 특검을 함께하는 그 JTV에서 조사했던 그 나중에 잘 그 조사해가지고 붙이고 나가요. 그런데 이게서 그 45% 내외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현재 당으로 지지를 했을 때 그 민주당이 20% 내외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안철수 신당이 나왔을 때 안철수 신당이 20대 초반, 그리고 민주당이 20대 후반 이래 놓는데 합하면 40%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45%라는 것은 지난 대선 48%에 이렇게 비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연석회의는 안철수도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안철수가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어떤 이 동의를 구하면서 어쨌든 이 그런 모양새를 갖다가 이제 갖추게 된. 그렇지 말하면 금방 이번에 전국 속에서 안철수가 한 가장 큰 역할이죠. 이 특검하자 하고 그 특검하는 동의하는 부분 연석회의를 꾸려낸 것은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그 연석회의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처음에 안 의원이 특검하자고 그랬을 때 어정쩡한 그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48%의 대선 때 국민 지지가 이 자기들도 알다시피 민주당의 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대선 때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은 정말 당일로서 단일화 부분들 갖다가 안철수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일부 이탈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안철수의 기본 70% 정도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로 가서 48%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졌다는 게 아니지.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명하다. 이게 이거는 뭐 당 지금 단일화가 야권 연대가 뭐
당이냐, 뭐 어떤 그 필요냐, 이 차원이 아니라, 일단 선거는 것은 당락이 있는 거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세력도 저는 이 어떤 경로를 가든 간에, 마지막 어떤 그 선거전에 있어가지고는, 이 지금 이제 주장하던 거하고 새로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약간 낙관적으로 봐요. 그 부분을.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는 그 어디서 기인했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뭐 김한길 대표도 할 건 다 했다. 노숙 투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 뭐 이렇게 경기 투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건 다 했는데 꼭 그때마다 그 타이밍이 한 템포씩 다 늦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기대할 때 이게 뭔가 먼저 그것을 제기하고 이렇게 끌어주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마치 뒷북치듯이 이렇게 이 그런 어떤 이 정치적 행위가 더 나왔다. 예를 들면 3자회담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게 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것은 바로 그 회담 끝나자마자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던 거예요. 특히 48%였던 이 야당을 지지했던 아까 말한 뭐 반박이 됐던 그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그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바로 자기가 어떤 정치적 액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그걸 갖다 추수 민심을 다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 이 우리가 뭐 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 등원하겠다. 예를 들면은 국회에 돌아가겠다. 이거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바로 3자회담이 그렇게 해서 깨졌을 때 그때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이게 저는 그 결단의 방법은 이 추석 이후에 예를 들면은 그 국회에 이 동원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전과는 투쟁 방식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 바로 예를 들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야당은 또 야당의 그 뭐냐 이 제일 야당은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국회에 가서 이 민생을 보면서 응? 이제 그걸 하겠다.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그런 판단들 자꾸 한 템포씩 넣고 뭐 뒷북치듯이 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저는 20% 놓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봐요. 20% 놓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게 어? 정말 제일 야당이니까 그래도 정통 야당이니까 20%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응? 저거 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말 어? 10%대에서 한 자리로 가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위협도 그 겪었잖아요. 이게 20% 대단한 일이라 저는 봅니다. 현재 민주당을 봤을 때는 이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요. 결국은 이번에 요 지금 마지막 그 연말 그 투쟁에서 정말 그 이 예산안과 법안 그리고 이 현재 그런 이 특검이라든지 이런 대선계획 부분들을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이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그게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 상당히 이게 대한 절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라서 좀 그 안타까운 거고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안철수의 한계가 명확하죠. 아까 금방 말한 대로 다이내믹한 리더십을 안 보여준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본인의 구정치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창당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 기운으로 사람들 또 뭐 어쩌저쩌고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또 그 세력이 볼 때 그거를 구정치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벽증 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 친구가 그래 하든 말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세력계 아니라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 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실행위원을 전국적으로 다 그 모았는데 그 보는데 거기서 뭐 500 몇십 명을 모았는데 보니까 정말 눈에 주목되는 두드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 앞으로 노동이 상당히 그렇게 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돼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런 국가 전략을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지금 두 국민 전략으로 세우고 그렇게 나가서는 예를 들면은 그게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결코 그게 자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권의 세력이 민주당이 버벅거리고 안철수가 새정치를 못 풀고 결벽증에서 호죽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어쨌든 정리되어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도 예, 역사가 저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결과 나타날 것이다. 김문 대표가 전후좌우 정해놓은 지금 야권의 예. 지도력이나 지도력 문제 저 약간 그 늦었던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김학일 대표 체제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옆에서 불쑥 다른 일이 터지게 만들었던 그런 거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대선 때 패배자는 아까 뭐 1년차 정도는 해외에 있어서 나가가지고 국정의 어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기 진영을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맞물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김만길 대표가 좀 타이밍 늦긴 했었지만 어느 국면에서는 효과를 조금 보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불쑥도 무슨 NLL 터진다든가 뭘 터진다든가 하면서 사이드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당의 중심에 서면서 리더십을 또 혼돈시키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던 점도 있다. 저는 안철수 신당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외행상 조사를 하게 되면 안철수 신당보다 뭐 한 18% 뭐 많게는 한 10% 정도 작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안철수 신당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그 민주당의 형태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그 정치를 지향하는 그게 뭔지는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지만 막연하게 새로운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 부분이 안철수 신당에 투영됐는데요. 저는 안철수 그 신당에 이 출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큰 장애는 안철수 씨 본인이라고 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창당을 한다는 것은 창당 자금을 모으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면서 접촉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접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이슈 파이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창당을 해나가는 거죠. 사회운동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본질은. 근데 안철수식의 스타일의 지금 정치가 주변의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면 안철수씨 스스로가 신당 창당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모든 것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불통이라고 하지만 안철수씨가 과연 지금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한다면 누가 지금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안철수 의원한테 가서 그래 내 당신 당으로 우리 당 탈당해서 당신 당에 가서 보태줄게 이 의원이 한 7명 정도 되면 정당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 국가 보조금만으로도요. 그럼 안철수가 5에서 7명 정도의 의원들을 모은다면 저 당이 어떤 자금난을 겪지도 않고 처음에 이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더 업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의원한테 갔다가 정치적 미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 모든 정당의 구축을 본인이 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창당 과정을 또 영입을 맡기고 본인은 그냥 이 언론에 이슈 파이팅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지금 통호창이라는 정치 신인을 데리고 이 창당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났고요. 결국은 28일이 창당 선언이 아니라 새 당에 대한 자기의 뭐 생각이나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거문급 영입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광역의 단체장으로 출마할 사람이나 뭐 들어올 행력 의원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그 기대를 실행하는 안철수 씨의 능력 차이에 굉장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죠. 그에 또 다른 단적인 하나는 대선 시기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기부한다면서 안철수 재단을 만들었고 나중에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지금 재단이 뭘 하는지 뭘 한 게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궁극적으로 안철수 씨가 새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발표가
이 어쨌든 자기가 지금 최대 주주인 안랩의 주식과 맞물리는 테마주 형태로 갖고 가서는 지금 그걸 앞으로 5년을 갖고 갈 겁니까? 다음 대선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근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올인하면서 이 길에서 저는 자기는 끝을 보겠다라는 승부사 기지를 보이기 전에는 안철수 신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정말로 안철수 의원이 테마주 전략을 또 갖고 있다고 보세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한마디 발표가 대부분 아직도 오후 3시에 가요. 오후 3시 말 한마디에 주식이 등락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좀 알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안철수 주식을 운영한다면 펀드로 저는 떼돈을 벌 자신이 있어요. 실제 운영해볼까 생각했는데 치열해서 뭐 주식을 뭐 참여금으로 갖고 있다는 지금 아니 뭔 소리예요? 하여튼 안랩 전체가 지금 뭐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 예를 들면 지금 정치적 행보 자체가 오늘 이렇게 주식하고 오늘 이렇게 연관된 측면 이걸 부양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다. 예,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저수가 아니 좀 장담 쪽으로 끝나라고 되고 반담하지만 그래서. 안철수가 창당 선언하고 잘 될 것 같으면 안내 주식이 뜬다 이거요. 아니 안철수 신당으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아까 그 전국 관련해가지고 야권 문제를 조금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력에 한계가 있고 민주당 내에 안고 있는 여러가지 그 친노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 특검을 지지하는 40몇%에 혹시 못 미치는 민주당은 20%대의 지지밖에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고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떨어질 건데 그러나 이제 전국 흐름 자체는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국민들이 그 자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야권에게도 그 내년 지방선거 이렇게 꼭 비관이나 절망할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 된 것 같고 이제 이야기를 방금 황소환님께서 안철수 신당 창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황소장님께서 가능성과 뭐 민주당에서 이제 거의 이탈을 누가 전역원이 해가지고 안철수 신당에 앞으로 합류하고 정말 지방선거 때까지는 거의 이제는 좀 끝나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뭐 현 의원이 이탈할 생각 엄두를 낼 사람은 좀 일단은 좀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분위기가 대선 직후만 하더라도 좀 민주당 탈당을 좀 상당히 생각도 하고 저울질하고 이랬던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는 뭐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이제 치르는 거로 뭐 그렇게 가장 탈당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뭐 이미 그 마음대로 이렇게 진작에 놓은 것 같고 뭐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가 총선이면 그래도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저울질을 마지막까지 하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지방선거고 그러니까 총선에서 과연 어디 당으로 나가야 되는 게 유리할지는 또 그때 가서 뭐 판단하면 될 문제니까 굳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모험할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무엇보다도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지금 안철수 의원 자신이 정말 창당에 대한 분명한 거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뭐 창당 선언도 일정이 분명하지 않고 이러다가 정말 뭐 지방선거 전에 창당도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어떤 그 생각까지 들 정도의 상황 속에서 일단은 안 의원도 어떤 그런 거에 관한 어떤 확고한 의지나 어떤 청사진을 지금 지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제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된다 하더라도 뭐 현역 의원은 또 두 명인 상태에서 뭐 치르는 걸 좀 예상해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현역 의원 이외에 다른 정말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을 이 후보군에 어떻게 이제 포함시키느냐, 또는 창당 과정에 어떻게 이제 얼굴로 이제 내세우냐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변수가 이제 될 텐데 아마 글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유동적인 이제 부분들이 이제 되겠죠. 근데 어떻게 장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 저는 그것도 본인이 결정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아까
28일 날 할 거라고 뭐 문자 기자들한테 문자도 올렸을 때 뭐 하면 되게 신당 창당 일정을 발표하는 걸로 보도가 됐다가 바로 수정을 해서 이제 일정 정도는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구차시키자고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언론들의 반응도 안철수의 생각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언론들의 반응에서도 그때의 성사 가능성 또 그때의 성공 가능성을 되게 조금 봐주는 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행 과정 속에서. 성공 가능성,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든가 적어도 교두보 수준까지 확보가 가능할까라는 의견들 나온 걸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의 흐름도 같이 반응하면서 지금 28일 자기가 원래 정했던 생각을 발표하기보다는 그런 흐름을 같이 반응하면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봐지는데요. 한발 뒤로 더 뺐다는 시발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황소장은 그냥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따라서 그냥 세력화 전략만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세력화하려면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을 몇 명, 한 7명 끌어들이면 제3당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활동이 가능할 거다라는 것인데 내막은 안철수가 무슨 새정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치 권력, 정나라한 권력 투쟁의 차원에서 세력화 전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밖으로 뛰어났던 것은 새정치에 대한 것이고 또 지지를 받으려면 적어도 지지 세력한 때는 그런 이미지가 명실상부하게 맞아야 되니까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의 정치판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구태 정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철수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축구장에서 혼자 테니스 친다고 될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적어도 그 정치 현장에 대한 뭔가 본인의 인식과 이렇게 궤도 수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현실이라서 필요할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과정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방선거가 안철수 신당의 분기점들이 못할 것이다. 지방선거 대비 전략으로 신당이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장기적인 2, 3년을 두고 가는 과정 속에서 출발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제 김성식 전 의원이 그 부산의 한 모 토론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김영철 노인에서 했을 때. 네. 그래서 뭐, 그 안철수 세력은 자기들은 길에서 내려놓은 게 뭐 있는지도 뭐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혁신해가는 어떤 그 민주당하고 새로운 정치를 꾸려나가려는 이 안철수 신당과의 어떤 상호 생산적 경쟁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했는데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봤을 때 그 현재 안철수가 그 이렇게 그 주도하는 그 이 측근들 뭐, 그걸 통칭해서 그냥 안철수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그 핵심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그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이 다이내믹한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그 자기들의 어떤 기준 잣대로서 한국 정치를 이렇게 이 바라보고 했을 때는 뭐, 5만 개다 모순 투성이죠. 그렇지만, 이전에 박정희, 그, 이, 뭐야, 유신 시대에도, 그, 이 정치 세력은 그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 있는 그 정치 투쟁을 갖다가 해왔고, 그리고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는 그,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상김이 바로 새 정치였다. 이렇게 그 시절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 숱한 그 새 정치를, 어? 박찬종 그 전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측근까지 갔던 노무현 대통령도 다 그 시절에 새로운 정치를 이 표방하고 다 나갔던 분들이고 뭐 이 어제 저희들이 특강에서 했지만 원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한겨레 민주당인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또 새 정치의 깃발 속에서 정말 그 처참한 어떤 이 패배 속에서 어떤 뒷고개로 왔던 정치인도 숱하게 많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새 정치라는 어떤 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꾸려왔던 어떤 선배들의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참작해야 된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이 경험과 교훈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그 보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그 친구들이 그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 정말 제대로 안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많은 그 정말 자기 개인의 사심과 기득권을 떠난 그런 원로들도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런 원로들한테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하기보다는 그런 원로들도 경계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는 상당히 그 뭐야 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정말 이 우리가 강남좌파란 말이 있듯이 어떤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의 어떤 정치 실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철수 의장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친구들이 그 역사적인 교훈 속에서 예, 새로운 정치 엘리트만의 어떤 지금 엘리트 시대는 지금 지났다. 파워 엘리트 시대는 지났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 자기들이 다시금 어쨌든 정치 파워 엘리트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오히려 시대 차오적이다 이렇게 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것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선거 때 보인 그 모습은 정말 이렇게 그 구름 위에서 이렇게 땅에 서서 정말 낮은 데서부터 새롭게 정치를 이렇게 하고 바로 그것이 딴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함이라는 거기서부터 배운다는 그런 거였는데 그 이후의 모습에서 그것이 뭐 전국 돌면서 토크 콘서트 비스무리하게 하고 했지만 그 세력의 어떤 정말 이 정당을 만들려면은 아까 말한 그런 사회 경제적 기초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적인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손학규 그 전 대표가 경기지사 그만두고 60일간 민생 행보를 했던 그거보다도 저는 못하다. 예를 들면 그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세력 아니겠어? 그럼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눈에 보이고 또 같이 호흡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예를 들면 뭐 1년의 형식처럼 토크 콘서트 비스무리한 거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골방에서 지금 하는 모습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의미 있는 정치세로 되기가 그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5, 7명 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구시대 정치로만 보여지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모르겠어요. 조경태 의원이나 이 뭐 긍정적인 이야기에 잘 모르겠어요. 조경태는 혼자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극복하자면 안 된다 이러고 최근에 네. 와서 비관적인 생각이 더 커졌네요.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그냥 빵꾸만 이야기하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안철수 의원은 원래 내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의 외연을 확정하고 또 여야가 다 싫은 제3의 후보를 갈망하는 이런 부분에 올라탄 사람이죠. 실제로 저는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 한 말들을 다 들어도 쭉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의 내용과 사상과 철학과 인형이 형성이 되려면 그 사람이 정치 주변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죠. 열심히 돈만 벌어서 성공한 사람인데 우선 더 위대한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돈만 벌어서 성공한 건데 과연 우리나라의 벤처 시대에 주식을 상장시켜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는 또 생각할 여지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으로는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야근이 필요해서 또 중도층이 필요해서 뛰어왔단 말입니다. 뛰었고 그 사람은 없는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서 새정치인이 컨텐츠를 갖다 만들어냈지만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그 이 정치적 컨텐츠의 무게를 본인 스스로가 새정치의 내용이 현 한국 이 현 시점에서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맞게 내가 낼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을 포괄해서 어떻게 아젠다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험을 치면 저는 본인이 과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정치판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걸 할 수 없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또 국민들은 막연한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이제 하늘에서 올라와 있다가 땅에 내려와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 허상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아예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한테 가 있는 23-24%쯤 되는 그 지지를 감당을 해서 실현시킬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미 정치적인 능력이라면은 3회 오는 과정에서 고민 없이 절대로 그냥 놓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떤 그 결국은 이 지자체 선거 과정에서 뭐 야권 연대를 형식을 통해서 본인이 뭐 선거연합을 일부 관철시켜서 그런 부분에 보태는 식의 그걸 될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정치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실현해온 사람한테 구해야지. 이건 그야말로 연목구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안철수 의원에게 자꾸 새로운 가치를 더 부여하다가는 다음 대선도 야권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은 치어리더 역할 이상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확보상 평가에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뭐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국민적인 뭐 기대를 모았었던 거는 지금 서울에서 그동안 기업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또 그만큼 신뢰를 쌓을 만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뭐 이렇게 정말 뭐 특수 아닌 인물을 그렇게 뭐 떠올리는 없었다고 생각이 이제 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뭐 또 정치적인 뭐 그런 그동안의 어떤 경력 캐리어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또 그 논리로 극단적으로 가면 또 정치 안 했던 사람은 영영 뭐 정치권에서 역할을 크게 못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동의를 이제 아니 들어와도 네. 고생을 좀 해 몇 년은 해야 된다라고 네, 10년은 꼭 그건 이제 뭐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와는 별개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은 아무튼 좀 원활히 작동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제 그런 현재로서 좀 이제 평가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정말 좀 자기가 어떤 그 지금 한국 사회 또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 좀 정말 뭐 한복판에 좀 과감히 이제 뛰어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역할 어떤 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흔히 뭐 과거 이제 뭐 운동하던 뭐 시절에 저런 얘기 하잖아요. 뭐 조직을 만드는 거는 뭐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직이 강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당 만드는 게 뭐 어느 날 아침 뭐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뒤에서만 준비하면 피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짠 하고 선보이는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부산이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주목을 받고 또 신뢰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강한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지금 해오고 있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혼자서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뭐 계속 뭐 준비가 덜 됐다 준비 더 해야 된다 그 얘기만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내놓을 거를 이제 완성품을 좀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조용히 있어도 된다는 좀 이런 식의 이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그런 식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창당 선언을 아직도 이제 주저하고 있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좀 평론가적인 어떤 그 위치로 지금 남아있겠다는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인으로서 더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로 뛰어들어서 책임도 지고 평가도 받고 검증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치러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순리가 이제 되는 건데 계속 그 과정을 미루고서 평론가적인 위치에서 평론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전 그거는 이제 옳은 태도는 좀 아니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저는 안철수 신당이 가능성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지지율 앞서고 있고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약진을 할 수 있는 뭐 한 번에 이걸 뒤집고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됐지만은 그래도 한 축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정작 그거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자신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진단을 합니다. 예. 안철수 신당의 그 방식과 또 지금 보이는 모습의 여러 가지 그 관계 이런 거를 같이 지적을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앞으로 이 지방선거까지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년 민선 6기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이 문제가 지금 그 최종 정리는 안 됐는데 기초단체 정당 공천 문제, 단체장 정당 공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의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저는 될 경우 기초 우회 정도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회만? 네. 될 경우 그것도 안 되죠. 네. 반대로만 말씀하시던데 또 원회는? 아, 그런데 나는 왜 그랬냐면은 그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주변에서도 뭐 들어본 바가 있는데 기초 단체장을 폐지해버리면은 2010년에 그 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요 일약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고 그 단체장 2010년은 그런 구도가 아니지. 아니 그게 내 실제 10년 얘기라는 것은 2010년에 당선됐던 현역 단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공천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뭐 정당 표시를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정당이 없어져 버리면 단체장들이 유리해진다. 네. 그래서 지난 뭐 수도권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구도로 가서 이것을 지금 새누리당은 주자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내년 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보고 이것이 어찌 될 건가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선 그 후보들이 세 후보가 다 공약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공약을 했고 그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철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했는데 어느 모임에서 다시 그걸 그대로 그냥 기초 단체장까지 폐기하는 게 맞다 라는 식으로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주당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폐지를 갖다가 당론으로 확정을 했잖아요. 이게 또 지금 홍문종 총장이나 어쨌든 새누리당 사람분들은 지난 4.24 재보선 때도 공천 안 할 때도 서병수 사무총장이 당시 주도했는데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어쨌든 서병수 총장, 항우려 대표라는 이 그 라인에서만 그랬던 거고 실제로 최고위원들 전부 다는 반대했죠. 예를 들면 민주당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그 논리였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그 뭐야 다른 최고위원들도 그 뭐야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하여간에 그 했을 때 안 했을 때 특실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이 겉으로 보이는 거는 폐지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된 걸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선거가 치러졌을 때 특실을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쓸다 보니까, 휩쓸다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데, 수도권 지역에서, 영호남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이나 충청, 뭐, 강원 이런 데서도, 거의 지금 현직들이 민주당이라는 거죠, 이게. 그 때문에, 이 폐지가 되면은, 어쨌든 현직의 프리미엄이 제일 크게 선거해서, 저 이런 영향요소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지 않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 새누리당의 분위기였고, 그런 부분에서 그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 오히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었는데, 최근의 기류가 좀 변화가 그 오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간에 좀 밀리고 그 하는 마당에 지방선거의 룰마저 자기 대통령이 공천했던 것도 누가 보더라도 자기 선거 결과에 어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갖다가 그 폐지를 안 하려고 한다. 자기는 어쨌든 전략은 뭐 계속 뭉개가지고 넘기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예, 그랬을 때는 이 선거전에서 이 명분을 다 뺏겨버리는 이런 이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이제 그 야당 민주당이 주로 단체장이지만 이걸 풀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출마한다는 이게 야권에서도 아주 다야 구도가 된다는 거죠. 현직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 자기들이 어쨌든 이제 그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잘 한다면은
현직 프리미어보다는 다해하고 오히려 여당 쪽에서 좀 이렇게 그게 정리가 되진다면은 이제 물론 뭐 단일화 다 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선거 자체가 그렇게 뭐 못 출마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쨌든 간에 두 개 국민 전략으로 나갔을 때 이 부분에 결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야권 연대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 종목 프레임 속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뭐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대요. 지금 이거를 뭐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받아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전에는 아예 이거는 안 받는다. 어떻게 안 받을 것인가 아마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다는 들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입지도 양면적이네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기초단위의 공천이 없어져 버리면 안철수 신당의 하부 조직의 활동 공간이 거의 없어져 버린다. 그 점에서는 이제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성적을 좀 거둘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라면은 차라리 다른 큰 명목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참여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도 안철수 신당이 역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양면적.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지방선거 결과나 성과에 뭐 그 승부를 거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이미지 치열하게 붙는 사람들이 아 누구는 안철수 봤다. 글쎄. 이게 실행위원으로 이름이 그 뭐 오르고 또 이렇게 그 공적으로 안 오르더라도 그렇게 정리들이 지금 특히 호남에서는 이미 그 정리가 다 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어? 누구는 그 뭐 민주당 공천 경합, 누구는 안철수가 안철수 또 두 명이다 뭐 이렇게 이미 지금 그렇게 됐고 지금 수도권에도 지금 실행위원들 쭉 발표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급들이거든요 이게. 네. 저는 이거 뭐 그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천을 폐지하기로 했고 실제로 또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건 폐지는 당연히 돼야 되고 새누리당도 응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초의 폐지 얘기 나온 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거 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저기 지난번에 행정무역 개편안을 아마 이종복 장관 관련해서 그쪽에서 조금 몇 가지 검토한 중에 들어있나 봐요. 그거는 지금 말씀은 기초의 공천 폐지가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초단체장 임명제로 네. 하고 그 개편안을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 그거는 가능하겠어요. 엄청난 장이나 반발을 부를 텐데. 황당해서. 저는 그거보다 그 기초 의원 자체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밤에 의회를 하게 하고 그 차비나 회의비 용 정도만 주게 하면서 그 낮에 직장에 다니는 건실한 사람들이 기초 의회의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 초기 취지대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재력 있는 사람들 아니 밤에 힘든 게 없었잖아요. 밤에 힘든 게 아니, 무보수,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다. 아니, 낮에 그래도 그, 저기,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봉사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냥 봉사만 하면 되나? 연구도 해야 되고. 아니, 솔직히 뭐, 그, 월급을 줬다고 그러면 지지 좋아졌습니까? 새로운. 그런, 그런들이죠, 다.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 없는 문제예요. 그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겠죠. 네, 수도권하고, 네, 네. 지금, 수도권하고, 특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호남이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측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 지금 서울시장 또 김기지사 이 문제가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 뭐 역 새누리당 쪽은 뭐 별 특별히 높아질 수 있을 게 없고요. 뭐 제일 이제 최대변화가 되는 건 야권의 구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뭐 안철수 쪽이 이제 신당을 하든 아니면 뭐 창당 준비위원회나 뭐 다른 형태로 하든 어차피 이제 저가 독자적으로 이제 출마한다는 건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여기서 완전 경쟁 체제로 들어갈 건지 민주당하고 아니면은 제한적인 연대로 갈 것인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변수일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은 이미 뭐, 연대 없다. 그쪽은 계속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건 뭐 지금
당연한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첫 시작하는데 뭐 연대 얘기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마지막까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연대 없는 선거 완주라는 것이. 아, 당장 딜레마가 뭐 호남은 그것이 이제 뭐 가능할 거고 완전히 민주당하고 양자의 경쟁이.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뭐 좀 그냥 어차피 뭐 새누리당 우세 지역에서 뭐 영남이나 뭐 충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뭐 테스트들 서로 해보는 뭐 조금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이제 수도권은 야당이 둘이 뛰었을 때는 이거는 뭐 필패다, 새누리당이 이긴다, 이게 거의 뭐 이제 확실하다고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철수 원쪽이 좀 더 욕심을 낼 것도 하고 또 안철수 쪽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은 거니까 좀 이제 예외적인 또 지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문재인도 있는데 아마 네? 부산에 문재인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제한적인 연대의 어떤 모색은 뭐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상징적인 게 이제 서울시장 이제 선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은 뭐 민주당으로 출마하려는 걸 뭐 확실히 뭐 굳혔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뭐 안철수 신당이 아무리 뭐 뜨고 그래도 뭐 글로 1월 뭐 여지는 뭐 완전히 이제 뭐 끝난 상태인 것 같고, 민주당 출마를 뭐 확실히 이제 뭐 굳힌 상황인 것 같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안철수 의원 쪽이, 독자 출마를 시켜가지고, 과연 박원순 안철수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특히, 그리고 그런 구도에서 끝까지 가면 또 새누리당이 되는 건 뭐 확실한 구도에서 그 이후에 대한 어떤 부담, 안철수가 하게 되는 부담, 이런 게 또 뻔히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서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이 야권의 연대가 제한적으로라도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게 이제 상당히 또 마지막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제 선거 전략 차원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기초 단위는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간에 다 필되는 것이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복잡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단위적인 차원에서는 뭐 판단이 날 수 있게 됐든 간에 그런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광역만 남는 건데, 광역도 그러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것은 연대가 아니라, 연대 차원에서의 후보단이나 등이 논의가 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개인적인, 박원순의 경우에 자기가 사퇴하면서 했던 사람이라는 차원에서의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도리라 이런 입장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연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기도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민주당의 경우에는 연대 전략이라는 입장은 안철수는 개인적인 관계로서도 서울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는 연대 전략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안철수 쪽에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양보할 것이냐,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는 경기도까지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연 나왔을 경우.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저는 이런 봅니다. 안 의원이 당을 이제 만들어서 대비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한다고 보면 어려움을 이제 이기고 결국은 뭐 전국적 차원에서 선거 연대가 될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안 의원은 결국은 지금 포지션이 야권에 이 유력한 자기 대선 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대를 안 했을 때 본인이 그 야권까지 전면적으로 해체하면서 정치권을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그 비판이 집중하겠죠. 전국 후보를 해서 치킨 게임으로 붙으면 민주당과 안 의원이 2, 3등 게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 의원이 2등을 했다고 해서 안 의원이 민주당을 흡수해서 정계에 개편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연대가 될 건데, 연대가 되면 결국 경기도에 집중해서 정장선 의원이나 김상곤 교육감을 출마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겠다. 그리고 뭐 그 나머지 지역에는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있고, 호남에서 민주당과 호남의 패권을 갖다가 다투기 위해서 한번 해볼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갔을 때 결국 호남에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안 의원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안 의원한테 7, 8% 지지만은 결국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자체 선거가 안 의원한테 이 경기도 한 군데를 내다볼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가 저는 3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는 첫 건대로 경기도에 많이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그만두고 바로 대선을 가기에는 본인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감당해야 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3선을 하고 그 와중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서울은 누가 뭐냐? 서울은 김황식 총리가, 전 총리가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몽준, 김황식 지금 둘로 좀 압축되어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은 김황식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는 여당의 중진, 심지어 지금 황우여 대표 뽑고도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천타천으로 나오겠다는 인천 의원들은 상당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전략은 호남 빼고는 다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야권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국면에서 이 안철수 당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특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꼬여 있는데 결국은 안 의원이 제가 볼 때 야권의 이 지자체 전략에서 경기도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 흐름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만약에 이 상황이 연말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정상화 된다든가 일정하게라도 좀 풀리는 그게 안 되고 아까 부정적으로 했듯이 양쪽 다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결하고 그걸 가지고 평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정국 운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한번 잠깐 그걸 해보고 마무리를 짓는 거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우리 한 소장이 이야기한 게 상당히 이렇게 근거 있는 어떤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는 현재 지방 선거란 부분들을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자기들이 압승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본연이 승부한 정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거기까지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있는 힘으로 쭉 밀고 나가지만 지방선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뭐 비슷하게서 이렇게 야당과 됐다 이랬을 때는 그 다음에 바로 저는 그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여당 내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도 김문수 지사한테도 그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문수 지사 측은 어쨌든 간에 삼선 안 한다, 그 대선으로 간다라고 했지만 사실 당내 세력을 봤을 때 자기들이 어디 기대고 움틀 때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경기도를 갔다가 김문수가 나왔을 때는 각종 조사 결과 보면 확실하게 이긴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김문수가 만약에 경기지사를 또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여당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중심이 좀 달라지죠. 파워가 좀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치인과 서울에서는 이 대비되는, 예를 들면은 그 박원순과 대비되는 어떤 이 김황식이라는 그 존재, 얘가 뭐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 노골적으로 이 김황식 총리가 이렇게 필요하다 또 적임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그런 이 인천까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아까 말한 대로 호남을 제외하고 뭐 압승할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안철수가 지금하고 당을 만들고 실제 선거를 이렇게 임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실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87년도 이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가 그때 일반화되어 있었다면은 YSDJ가 단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단일 안 되면 지는 결과가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조사에서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응? 문 목사가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면 사자필승론으로 설득을 그쪽에서 거꾸로 했잖아요. 이게 그게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했던 거지 모든 조사에서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저는 YTJ도 단일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도 당을 만들고 지방선거가
통계가 될 때는, 이, 지금 이제 그, 이 여야 관계 약간 말한 대로 본인이 뭐 중도가 어쩌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 반박의 어떤 큰 이게 야권 속에 있는 그 후보이기 때문에 이, 그 상황이 바뀔 거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전에, 대선을 앞둔 총선 전에 뭔가 정계 개편이나 뭐 여러 부분들이 시도될 수는 있지만 첫 선거로 지방선거에서 날 수밖에 없고, 그 안철수의 그 정치력이라든가 할까, 그 야권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와 이 게임이 이 거기서 선거 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서 이게서 만약에 패퇴하고 지금 그림대로 가가지고 압승이 된다면은 정말 그 총선 대선 또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는 야권의 인물이 그대로 안 보인다. 지금 서울시장의 그 박원순 외에는 이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대선 총선을 생각하지 말고 야권이 가용할 수 있는 인물은 총 이렇게 이 출동해야만이 지방선거가 그 이렇게 이 나름대로 이 각축을 벌이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경기지사 안철수는 저는 아까 초반 얘기 나왔던 맞다. 육사 내가 볼 때 그게 문제 육사 지방선거 때까지 강대강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연말에 가면서 푸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점차 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의제만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야당도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문제를 풀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서 연말적으로 풀 것이다. 다만 그 지방선거에서는 얘기한 대로 개별 인물감이라든가 아니면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봤을 때 2010년에 확보해 놓은 것을 잃을 가능성을 있지 그 유지할 가능성은 좀 야당은 없어 보여서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 여당 쪽에 조금 유리한 국면이 지금 가는 현재로서는 그런 추세를 느끼는데요. 우려되는 거는 저는 뭐 그 김만호 박사님 말씀대로 이 여권에서 극단적인 세력이나 또 야권의 장애에서 그거 하는 세력이나가 아니라면 뭔가 좀 풀어내고 예산안이라든가 또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려고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식으로 이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그 고조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강경 내지는 뭐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그 발언하고 그 공방하는 이런 그게 높아지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좀 합리적으로 뭔가 풀어보자고 하는 목소리나 이런 시도가 묻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에스칼레이트 돼갈 가능성, 위험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지는 방향을 기대하냐면요. 지금은 강대강 대결해도 그들만의 강대강이지만은 더 이상 강대강으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된 강대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민심부터 거기에 저항하는 쪽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하고 끝내야 돼요? 예, 예. 문제는 지방선거장은 양측면이 양 가능성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현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제 이반한 민심이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정말 그현 여권이 일거의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선거일 것 같은데 저는 야권이 상당히 긴장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막상 그 뜯어보면은 지방선거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여당의 우세한 지역들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나머지에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야권의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야당이 지금 두 개 산촌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들어갔을 때 이때는 저 3당이 야당의 어떤 승리 지역에 예상보다도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이런 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각 세력이 얼마만큼 야권의 각 세력이 얼마만큼 이제 지혜롭게 그 상황에 이제 대처를 해서 이제 힘을 모으느냐 아마 그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하면은 정말 야권이 올해 1년 내내 했던 거가 완전히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지금 전국 자체가 굉장히 그 실타래가 꼬여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말을 맞게 됐고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까 김한국 박사님 말씀대로, 그래도 연말에 뭔가 좀, 엉킨 식사리가 좀 풀리고, 국민들을 더 가깝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해법이 나오면서,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통해가지고, 전국이 다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모셔가는, 전기를 모셔가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